자, 그 다음에 이제 68페이지에 수요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 일반 재화에 비해서 부동산 수요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전문 지식을 요구한다라고 해놨어요. 특히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상업용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 또는 경쟁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구매 절차에 있어서도 일반 재화는 다른 특수한 방법이 쓰이죠. 일반 재화는 우리가 가격만 지불하면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데, 부동산은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등기 이전 절차를 또 밟아야 되죠. 그렇죠? 예, 서류로서의 그 변화를, 소유권 관계의 변화가 표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일반 재화에 비해서 가격 비중이 크니까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금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 소비금융, 주택 개발금융 이런 게 필요해요. 그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주택을 공급할 때 있죠. 우리는 분할해서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는 가령 예를 들어서 안방만 공급하고 내년에는 거실을 짓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고요. 한 번에 상품이 완성이 됐을 때만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걔를 완성시키기까지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금은 많은데, 들어간 자금에 대비해서 수익을 낼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금 지원이 있어야 되고, 주택을 소비할 때도 마찬가지죠. 분할 구매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번 연도는 내가 안방을 분양을 받고, 내년에는 거실을 분양받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에 많은 목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부분이 결국 금융의 지원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금융에서 다시 이제 그 얘기가 언급이 되죠. 그다음에 토지의 경우는 파생수요의 성격이 강하고요. 주택은 본원적 수요의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가구 수가 증가하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더 많은 주택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인구가 증가한다고 그래서, 그죠? 인구 증가도 물론 주택 수요에 영향을 줘요. 근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이거예요. 1인 가구 있죠? 예, 독립 세대가 늘어나면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바로 늘어나요. 이렇게. 그러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 주택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택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필요하죠. 그러면 토지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수요는요, 요 주택 수요로부터 파생된 거라고 그래서 토지 수요는 파생 수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 수요로부터 뭐가 됐다? 파생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수요의 분류라고 나와 있을 때요, 이거는 그냥 참고 사항이에요. 예전에 일본에서 번역한 거 한번 시험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죠. 근데 제목만 보고도 구별할 수 있어요. 신규 수요가 있고 교체 수요가 있죠. 신규 수요는 뭐겠어요? 근데 처음 이제 내집 마련하는 사람들이고, 교체 수요는 적은 평형에 살다가 좀 넓은 평형으로 바꿔갈 수 있겠죠. 그게 교체 수요고, 개축 수요라든가 재축 수요, 단독 주, 단독 지분 수요, 자가 수요와 임차 수요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유효 수요하고 잠재적 수요라고 있을 때, 잠재적 수요는요, 주택 소비에 대한 의사는 있는데 아직 구매력이 확보되지 못한 수요가 잠재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전월세 살고 있는 분들이 다 잠재 수요죠. 예, 네, 그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본원 수요하고 파생 수요 이거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실수요, 가수요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게 공급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공급에 대한 것도요, 개념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일정 기간 동안 생산자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뭐라 그런다?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계획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공급 이렇게 얘기하죠.
시장에 주택의 분양가가 얼마로 책정이 되냐에 따라서 공급 계획을 우리가 이제 수립할 수가 있겠죠. 그죠? 평당 천만 원일 때는 한 천 채 정도를, 평당 1500이면은 한 2천 채를, 이런 식으로 어떤 욕구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공급의 성격이라고 있죠. 얘도 아까 수요하고 똑같아요. 얘도 무슨 개념이에요?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완료가 됐다라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그랬죠. 말 그대로 계획이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올해 들어오기 전에 이 도시의 건설사들은 2019년도 주택 공급 계획을 다 세웠을 거예요. 몇 채 정도를 공급하겠다. 그런데 막상 2019년 들어오니까 주택 경기가 예전만 못해요. 그러면 애초에 세웠던 계획보다 적은 양만 공급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급도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다 유효 공급이에요. 여기도 특정한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욕구만 있어서는 공급이라고 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역시 무슨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량.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상품은요, 다 소모성 재화이기 때문에 유량 개념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어느 기간 내에 얼마만큼 생산했느냐라는 것도 있죠. 매 기간 생산하는 양이 어떻게 돼요? 다 틀리잖아요. 근데 생산하고 다 소비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간 개념을 명시하는 거고,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저량, 내구재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시장에 머물기 때문에 유량뿐만이 아니라 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저량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거 얘기할 때 주택 거래량, 신규 주택 공급량, 주택 재고량 이런 걸 가지고 유량이다 저량 변수다 구별을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은 양가로 이번에 공급량과 공급 곡선이라고 해놨죠. 예, 그게 이제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게 공급 함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급 함수라는 건요, 똑같아요. 이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예, 변수들과의 관계를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수요 함수 했던 거하고 그죠? 같은 논리인데 다만 이제 공급 쪽에서는 차이가 있는 게 아까 우리가 수요 측면에서는 관련재의 가격 변화가 중요한 변수라고 그랬어요. 대체재 보완재가. 근데 공급 측면에서는 얘네가 더 중요한 거예요. 대체재하고 보완재에 관한 부분은요. 그건 수요 변화 요인에 속하고요. 일반적인 공급 쪽에서는 그게 논리가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는 기술 수준과 뭐가 생산 요소 가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거는 생산 요소라는 거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재료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 재료를 사용하면 사용에 대한 뭐를 줘야 돼요? 대가를 줘야 되죠. 그게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인력을 사용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있을 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뭐겠어요? 임금이겠죠. 그게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도 똑같은 거죠. 아, 여기 보면은 해당 재화라고 돼 있죠. 해당 재화. 그 만약에 얘가 주택이라고 그러면 주택 가격이 변하면 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기술이 발달해도 주택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요.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도 공급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영향을 줄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이 동시에 하나의 그래프에 표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도 똑같은 가정을 부여하는 거예요. 해당 재화의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거는 해당 재화에 뭐밖에 없어요?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 하나밖에. 그러면 일반적인 요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수요함 공급 함수는 요 관계를 얘기를 해요. 이거는 광의의 공급 함수라고 그러고요.
이게 줄인 거를 협의의 공급 함수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공급 함수 관계는 수요 함수나 공급 함수나 가격과 공급량 또는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머지 다른 애들은 어떻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불변이라고. 그러면 임의의 공급 함수를 하나 이렇게 대입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공급량이 미지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공급량이 얼마가 되느냐는 것은 요 가격이 얼마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1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그러면 얘가 100 플러스 2 곱하기 10에 놀리잖아요. 얘가 10이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겠어요? 120이겠죠.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20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100 플러스 2 곱하기 20에 놀리죠. 그럼 얘는 140이 되겠죠. 그러면 얘들도 똑같잖아요. 그죠? 얘가 120, 140이 되는 것은 이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의 법칙이 만들어지죠. 가격이 10에서 20으로 상승하면 공급량이 120에서 140이 돼요. 근데 20에서 10으로 하락하면은 140에서 120으로 줄어요. 그러면 다른 요건이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무슨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공급 법칙이라고 그래요. 공급법칙. 이 공급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나는 게 그게 무슨 곡선이다. 네, 이게 공급 곡선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우리 그 교재 70페이지에 보면 공급량이라는 게 그래서 종속 변수고 공급 결정 요인이 독립 변수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무슨 변수예요? 이게 독립 변수.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하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변수? 얘가 종속 변수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명시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그 73페이지 먼저 가보시게 되면 73페이지에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공급 법칙이라고 해놨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는 것으로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관계를 우리가 공급법칙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난 게 왼쪽에 72페이지에 있는 공급곡선이라는 얘기죠. 상단에 맨 위에 가면 공급곡선이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죠. 가격이 10일 때는 120이었고요. 가격이 20일 때는 얼마? 140. 그럼 여기도 눈에 보이는 두 개의 점만 있는데 보이지 않는 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이 점을 쭉 연결한 게 무슨 선? 공급 곡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데요. 이 공급 곡선은 생산비 곡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공급 곡선은 생산비를 반영한 곡선이에요. 그죠? 나중에 한 5월달 정도 되면은 한번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그 생산비 곡선에 관련된 내용은 자주 등장하지는 않고요. 한 4, 5년 주기를 한 번 정도씩 들어와요. 근데 그거는 시험 운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어요. 뭐 그 정도까지 다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 72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개별 공급 곡선이 있고 시장 공급 곡선이 있겠죠. 이거는 아까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별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그게 시장 공급 곡선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요. 그 앞에 70페이지에 있는 거기 하단에 공급 결정 요인에 가게 되면 당해 재화의 가격, 생산 기술 수준, 생산 요소, 가격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에 또 73페이지로 가보시게 되면 거기 중간에 상단에 가면 양가로 3번에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 변화 이렇게 해놨죠.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시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일단 뭐는 또 알아두셔야겠어요. 공급량의 뭐하고요?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아까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 변화 했었죠? 네, 그 요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급량의 변화예요.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 있죠. 이거는 뭐가 변해서? 해당 재화의 뭐가? 가격이 변해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이런 얘기죠. 주택 가격이 변하면 주택 공급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죠. 그러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택의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얘가 상승할 때 얘가 왜 증가하겠어요? 공급 법칙. 비례 관계니까. 그게 저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 있죠? 예, 저게 일단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아, 그래, 얘가 상승하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은 여기 있는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럴 때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이 있죠. 기술 수준이라든가 또는 생산 요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들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공급량에 영향을 준 거는 해당 재화의 뭐만 가격이 변해서 얘가 변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하게 되면 뭐 이렇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여기 있던 요 균형점에서 이쪽에 A점이나 이쪽에 B점 있죠. 요렇게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이 발생하죠. 이거 우리가 무슨 변화를 한다? 공급량의 변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공급의 변화죠. 공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주택 가격이 있고요. 주택 공급량이 있을 때 얘는 불변이에요.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 기술이 뭐 하게 되면요. 발달하게 되면 공급량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늘어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생산비가 뭐 하게 되면 상승하게 되면 공급량은 감소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감소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얘네를 증가 또는 뭐 시켰을 때 감소시켰을 때 요인이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격 외의 요인들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이렇단 얘기죠. 이 상태에서 공급량이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요. 공급량이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 선에서는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뭐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가격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선을 하나 새로 그린 거죠. 그랬더니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형태가 나타나죠. 이렇게 변하는 것을 무슨 변화를 한다? 공급의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해당 재화의 뭐밖에 없어요? 예, 가격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93페이지가 보시면 93페이지
93페이지 가면은 거기 하단에 문제 2번 있죠. 2번에 보면 주택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걸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서 찾을 거는 뭐밖에 없냐? 주택이잖아요. 그럼 해당 재화가 주택인 거예요. 그러면 주택의 공급량 변화 요인은 뭐밖에 없다? 주택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가격 상승이라고 나온 애는 1번밖에 없잖아요. 그럼 걔가 답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만약에 이런 식의 묶음이 나온다는 얘기는 출제자들이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개념을 아는 사람이면은 거의 찍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10초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거를 뭐 실수해서 틀렸다는 등 이런 소리 하면은 뭐 갈 데가 없는 거죠. 답이 없잖아요. 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는 또 이제 묶어버렸는데요. 공급 변화 요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겠죠. 공급량 변화 요인이 있고 공급 변화 요인이 있을 때 공급량 변화 요인은 뭐밖에 없겠어요? 해당 재화의 가격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공급 변화 요인은 다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양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73페이지 가면 중간에 동그라미 2번에 공급 변화라고 해놨죠.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하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에 가게 되면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면, 니은에 가면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하락하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술 수준하고 생산 요소 가격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또 공급자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예상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변할 수 있어요? 기술 수준의 변화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따른 예상이 있죠.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이것 말고도 변수는 되게 많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건축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이 가격과 관계없이. 그죠? 네. 그다음 우리가 생산 요소 가격 얘기할 때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택 건설용 택지 가격이 있죠. 얘가 상승하게 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이거를 표현할 때 생산비가 상승하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있죠. 얘가 변해도 공급은 변하겠죠. 임금이 상승하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고 임금이 하락하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장 이자율이 있죠.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면 공급이 늘어날 거고요.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공급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시험상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에서도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공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죠. 가격이 상승할 예상이 되면 공급자들은 더 오른 다음에 팔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겠죠. 그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흔히 예를 들어 드는 게 담뱃값 인상 갖고 예를 많이 줘요. 자, 예를 들어서 정부가 4월 1일 날이요. 지금 담배 한 갑의 가격이 4,500원인데 이거 8,000원으로 올린대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이 3월 오늘이 14일인가요? 15일인가요? 이날 이후서부터 요 기간 사이에 담배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여기 담배 피우는 두 분들은 지난번에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 됐나요 벌써? 그때 연말에 난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뛸 때였다고요.
그때 뭐 연말에 막 거리를 방황하면서 막 그거 사서 모으고, 제가 어떤 양반은 그거를 박스로 모아가지고 그거를 그 다음에 4월인가까지 피더라고요. 4월달인가 5월달까지 한 박스를 해가 어떻게든 이리저리 사서 보루씩 사가지고, 그래서 차에다가 트렁크에다 싣고 다니면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는 쪽에서도 똑같았어요. 나중에 이게 가격이 4,000엠으로 오르면서 이게 담배 인상공사 포장지를 바꿔버렸다고요. 근데도 포장지 바꾼 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도 옛날 것도 있죠. 옛날 포장으로 된 거. 그거 계속 팔고 있는 그 저기 뭐 슈퍼에 있는데 많았다고요. 얼마나 쌓아놨겠어요, 그거를. 지금도 만약에 아마 이번에 저게 또 올라가지고 이 갑에 뭐한 10,0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예, 그러면 흡연율이 떨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10,000원은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4,500원 올랐을 때는 흡연율이 약간 줄어들었다가 다시 거의 원상복구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적응한 거죠,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담배라는 게 그래서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뭐 기호품이니까.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74페이지가 보시면요. 거기 부동산 공급 곡선이라고 해놨는데요. 부동산 공급을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의 대표적인 게 토지하고 뭐가 있어요? 예, 건물이 있어요. 자, 근데 토지는 일단 그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왜 불가능하겠어요? 이게 부증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뭐 때문에? 이게 김성원 열심히 해야 돼. 진짜 불안한 거예요. 요즘 헷갈리는 소리하고 지금 30회잖아요. 작년이 29회잖아요. 재작년이 28회고.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28회 학생들에 비해서 공부 진짜 안 한다고 뭐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30회잖아요. 지금 생각해 봤더니, 그래도 이 양반들이 공부 열심히 한 거였어요. 30회? 진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게 해마다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뭘 믿고 지금, 예? 학원도 로테이션으로 돌아요. 예? 야, 이번 주 내가 나가니까 다음 주 네가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원이 참석하는 경우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냥 한 30%는 늘상 결석이에요. 30%는 그냥 로테 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이러는 상태에서 벌써 3월달 이제 하순, 이제 중순을 넘어서서 이제 하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뭐 하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시간 금방 간다니까요. 저희가 왜그 시간이 금방 간다는 거를 얘기해 드리냐면, 얘기했잖아요. 저희들은 주 단위로 계산한다고요. 여러분들은 매일 이제 일주일 내내 수업이 있으니까 그거를 날수로 따지겠지만 저희는 주 단위로 따지는 거예요. 한 달에 4번 오면은 한 달이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그렇잖아요? 두 달이면은 8번 오면 끝나는 거예요. 8번 오면. 그러니까 시간 가는 게 금방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4월하고 5월하고 6월, 7월, 8월, 9월, 10월 26일, 이 공고란 거 보셨죠? 저 붙어 있잖아요. 교실 문에. 올해 시험 공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그러면 4, 6에 24면은 24번이죠. 10월 달이니까 이때 뭐 한두 번 보면 끝날 거라고요. 그러면 26번 보면 끝나는 거예요. 26번 보면. 원래는 몇번 있었냐면 한 40번 있었다고요. 40번 있었는데 14번이 사라진 거예요, 벌써. 쭉 해서. 이거 금방이잖아요, 이거. 조금 있으면 금방 5월 달 돼요. 또 금방 또 7월 달 되고. 그러면 또 추석이니 뭐니 또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가을이라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그냥. 김총각,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을 해봐. 이 페이스로 가면은 합격하겠어, 떨어지겠어? 지금 힘들어? 지금 힘들면 이때는 안 힘들겠어? 어? 야, 진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아요? 열심히. 어?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원이 비슷해요. 모든 학원이 올해는 페이스들이 좀더 처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1차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밸런스가. 작년에 학개론이 조금 쉽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똑같은 기조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 또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심지어는 개론 70점 맞고 민법 50점 맞고도 합격한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도 똑같은 페이스로 해서 아 얘는 이거 맞고 얘는 요 정도만 맞아서 맞춰야지 그랬는데 얘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한두 개만 어렵게 나와도 평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더 맞아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쏠림을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고요. 그게 최소한 얘들도 일정한 몇 점은 맞을 수 있는 60점을 맞을 수 있는 실력까지는 배양이 돼야 돼요. 이거는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험 기조에서. 그러니까 학개론에서 60점은 넘겨주는데 70점이 안 나오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학개론도 60점대로 간다 그러면 민법도 어떻게 돼요? 60점대 정도까지는 진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보완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법이라는 과목이 원래 단기간에 실력이 급등하고 그러진 않아요. 걔는 오랜 시간을 계속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는 뭐 이거 인강 듣고 공부하는 분들도 똑같은 적이죠. 아마 초반에 세웠던 계획은 지금 많이 무너져 있을 거고 자기 처음에 세웠던 계획대로 계속 듣고 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단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내가 꼭 합격해야겠다는 그렇잖아요. 이번 지나면 다시 또 내년에 하면 되지. 아 내년에 하기는 뭘 여기서 오래 있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죠? 응? 집에서 가족들은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기 물리적 공급 보면 건물은 가능하죠. 신축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경제적 공급도 어떻게 돼요? 가능하죠. 개축, 재축 이런 거다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토지에 물리적 공급이 있고 무슨 공급이 있어요? 경제적 공급이 있을 때이 곡선의 형태를 보게 되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직선이에요.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오는 게 무슨 공급 곡선? 물리적 공급 곡선이에요. 이거는 여기 있는 가격이 변하더라도 이 양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양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경제적 공급 곡선은 이런 식의 기울기가 나타나요. 우상향하는. 아,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얘는 수직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얘가 우상향으로 가더라도요, 이거는 불변인 거예요. 그죠? 물리적인 양은 불변인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부증성 할때 얘기해 줬어요. 그죠? 부증성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 자원이 100이라고 봤을 때요, 우리는 임지로 절반을 쓰고 있고요. 농지로 30을 쓰고 있고요. 택지로 20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근데 택지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5를 붙여주는 거는 안 되는 거죠. 부증성의 원리에서 늘릴 수 없으니까. 그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거 줄이는 거죠. 이것을 빼주고 여기서 빼서 일로 전용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불변이잖아요. 그죠?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게 무슨 공급이다? 그게 경제적 공급의 논리다. 이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거기 여러분들이 그 74페이지 가면 부동산 공급 곡선에 놓고 거기 보면 부동산 공급의 특성이라고 해놨죠. 예, 특성이라고 그랬을 때, 얘가 부동성으로 인해서요, 위치의 공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부증성으로 인해서 비탄력적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으로 인해서 독점적인 공급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요게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시험에 나왔을 때 예를 가지고 줬던 거예요. 개별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공급을 비탄력적인 공급이자 비독점적인 공급이 되기도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개별성으로 인해서 독점적인 공급이 되죠. 모든 토지는 위치가 다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기는 A라는 토지를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다른 토지는 얘하고 대체할 수가 없죠. 위치가 다 틀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개별성으로 인해서 무슨 공급이 되는 거예요? 독점적인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이 토지에 대한 선호도가 무진장에 높죠. 그러면 다른 토지에 비해서는 얘가 독점 가격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흔히 얘기한다 이런 거죠. 여기 개발해야 되는데 알박기라고 예전에 들어오신 거 있죠? 센터의 땅을 이 사람이 갖고 있고 안 판다고 버팅기면은 얘를 빼놓고는 이게 건축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토지 소유자에게 협상을 통해 가지고 시세보다 몇 배나 많은 웃돈을 주고 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강남에 가면은 그 S그룹 그 쌍둥이 건물이 있어요. 강남역 주변에. 걔네가 한 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원래 규격이 똑같아야 되는데 한쪽 이렇게 잘려 있어요. 잘려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건물을 매입을 못한 거예요. 이전 건물주가 버팅긴 거예요. 비싸게 팔라고. 협상을 했다가 하도 이제 무리한 요구하니까 이게 빼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또 붕 뜬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양반 작가하고 그 이제 자신들이 이거 사달라고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굳이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미 설계 다 끝나고 다 지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욕심이라는 게 또 참 그렇단 얘기죠. 근데 예전에 이런 경우를 많았었어요. 알박기 개념이라는 게 없었을 때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번 사람도 있었단 얘기죠. 자, 어쨌든 뭐 그런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해하시겠나요? 물리적 공급하고 이렇게 공급의 특성에 대해서도 건물에 대한 거는 뭐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아 근데 요거는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단기 공급 곡선이 있고요. 장기 공급 곡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우리 지금 교재상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고 대신에 그럼 요거 하나 정도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 수요 곡선이 있죠.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요. 또는 뭐로 이동할 때? 예, 좌측으로 이동한다 할 때.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할 때 얘기할 때는 얘가 그 우상향으로 이동하고요. 얘가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줘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요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요런 거예요.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기 우측이 있고 여기 좌측이 있어요. 여기 좌측이 있고 우측이 있고요. 얘가 위에 있고 얘는 아래에 있고요. 얘도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을 때요.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그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죠. 네. 이동하면서 얘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우상향으로 이동했다 또는 우상방으로 이동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수요가 뭐 한 경우예요? 증가한 거예요. 근데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럼 좌측으로 가면서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좌하향으로 이동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작년 시험에 이 표현이 언급이 된 거예요. 지문상에서. 그래서 공급 곡선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향 또는 뭐로 좌하향 이렇게. 이게 경제 논리는 있어도요.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예. 근데 수업 시간에 이건 설명을 해드려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더라고. 그다음에 공급 곡선이 역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 있죠. 요거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고요. 좌측으로 이동하면은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케이스인데
우측으로 이동할 때 얘가 우하향으로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좌측으로 이동하면은 좌상향으로 이동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을 때요.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좌측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가죠. 예, 그래서 얘는 어느 쪽으로 이동했다고 그래요? 좌상향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좌상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공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는 우측으로 가면서 밑으로 내려갔죠. 예, 그러니까는 우하향으로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건 공급이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우측으로 가면서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우하향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 때 이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난번에 균형 배웠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얘가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가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공급 곡선이 좌상향으로 가면 공급이 감소하죠. 그럼 둘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공급, 여기서는 공급이 불변이고 여기서는 수요가 불변일 때 이렇게 가면 공통적인 거는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위에서 움직이면 가격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우리가 이제 균형의 이동을 설명할 때 이렇게 그림 그려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다 어느 쪽으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수요가 뭐하니까? 증가하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수요 곡선이 상향 이동하고요. 공급 곡선이 상향 이동했다는 얘기는 둘 다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만약에 밑으로 움직이잖아요. 아래로. 아래로 움직이면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아래로 움직이면. 아래로 움직이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늘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움직일 때. 뭐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뭐 추가적으로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76페이지 가면 균형의 결정과 이동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여기가 이제 뭐 얘기하냐면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그림으로 보면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하고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을 균형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결정된 양을 우리가 균형 거래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가격을 무슨 가격이라고 한다? 네, 균형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된 양을 우리가 뭐 균형 거래량. 이 균형 거래량이라는 것은요.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어떻게 돼요?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로 일치하게 되는 것은요.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소비자나 생산자나 둘 다 만족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가격 하에서는 서로 뭐를 얻을 수 있다. 이윤을 얻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구별하셨을 때 요 균형 가격이라는 것이 변하면 여기 있는 일시적인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죠. 자, 만약에 균형 가격이 1,000원이었고요. 균형 거래량이 100이었어요. 이 상태에서 가격이 1,200원으로 이렇게 상승해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렇죠? 수요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무슨 법칙에 의해서? 공급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수요에 비해서 뭐가 많아진 상태예요? 공급이 많아진 거죠.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상태죠. 그 상태를 뭐라 그런다? 그 상태를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면요, 공급자 간의 경쟁이 발생해요. 그죠? 공급자들은 남아도는 양을 갖다가 재고로 쌓아놓을 수는 없어요. 예, 그 생산 기간에 다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추를 거래를 해야 되는데 팔려고 나온 사람은 상인이 세 사람이에요. 근데 사려는 사람은 하나예요.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판매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죠. 서로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렇다고 배추는 이번 기간이 지나면 썩어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기간 내에 이 덤핑이라든가 바겐세일링 같은 가격 인하 전략을 써서 소비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급자 간의 경쟁에 있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게 되면 수요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무슨 상태로 다시 회귀한다는 거예요. 균형 상태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락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격이 800원으로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겠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근데 반대로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렇죠? 가격이 하락하면. 그러면 무슨 상태가 발생하겠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러면 초과 수요라는 것은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상태를 뭐라 그런다? 초과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반대로요, 배추를 팔려고 나온 상인은 한 사람인데 배추를 사겠다고 나온 사람이 여러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간에 뭐가 발생하겠어요? 경쟁이 발생하죠. 여러분들 매 경매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경매 물건이 탁 나왔을 때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호가가 어떻게 돼요? 입찰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초과 수요는 수요자 간의 경쟁에 있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이게 기본인 거예요.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키고요. 초과 수요는 가격을 뭐한다? 상승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76페이지에 자 균형의 결정에서 가면 동그라미 A에 초과 수요와 균형의 결정 과정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B에 가면 초과 공급과 균형의 결정 과정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초과 수요 같은 경우는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반대 경우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요거를 놓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의 계산, 예, 그 다음에 균형의 이동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죠. 예,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죠. 이건 안 지워도 돼요. 요 그림은.